여기는 음악의 고수타 글로벌 인터내셔널 방송. 자, 이군규 시장, 제천 시장이 벌써 그 대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공약을 들고 나와서 당선된 지 4년. 자, 4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4년이 다 돼가는데, 자, 대기업 유치의 대, 기업 유치의 기업, 전혀 지금 그렇게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평판이 자자한데, 이것에 대해서 이군규 시장, 자, 양심 고백,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 왜냐, 차기 다가오는 그 지방선거에 20명 넘는 주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 이제 그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면은 당선된다. 자,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면은 당선된다라는 오명을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군규 시장 양심 고백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양심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시민분들, 그 이군규 시장 대기업 유치 언제 할 것인가? 대기업 유치 언제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 유치 언제 할 것인가? 시사 토크 퀸구 헌정 방송. 해외 나와 계신 제천 시민 여러분, 안양 군민 여러분. 자, 이군규 제천 시장의 그 대기업 유치 공약, 대기업 유치 공약에 언제 이룰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양심 고백. 자, 거짓말 공약에 대한 양심 고백, 아니면 거의 뭐 가능성이 없지만 기업 유치하겠다라는 고백, 시민들이 듣고 싶어합니다. 자, 휴일을 맞이해서도 이군규 시장 동문회 체육대회 고기 굽는 데 가서 박수치고 오늘도 그 행복하게 지냈다, 이군규 시장. 자, 얼마 전에 자유총연맹 그 박강규 전 도의원의 그 자유총연맹 회장 취임식에서 이군규 시장이 인사말로, 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의미 있는 얘기, 농담 섞인 의미심장한 얘기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자, 이군규 시장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이군규 시장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가 아니냐. 자,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다니고 있는, 자, 이군규 시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군규 시장님 박수.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군규 시장 최고의 행복감과 그 동문회 고기 굽는 장소까지 다니고 있는 이군규 시장 결혼식 환갑잔치 등도 누비고 있고. 자, 그러나 기업체는 뭐 하겠다, 이렇게 거짓말 공약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자, 여기에 그 이군규 시장이 취임 이래로 그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거짓말 공약 관련해서 혹시나 뭐라도 건질까 싶어서, 자, 시민 혈세를 들여가지고 사람을 한 명을 채용을 했다. 뭐 전 뭐 삼성경제연구소에 다니는 뭐 경력이 있는,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 별로 없을 겁니다. 자, 혹시나 뭐래도 기업 유치에 대해서 혹시나 뭐래도 건질 수 있을까 해서 시민 혈세로 기업 유치를 하러 다녀라 라는 팀장, 공무원 팀장급 이상 6급 이상 연봉을 주고 사람을 채용했다.
이게 몇 년이 됐는데 기업 유치의 기자도 지금 안 들리고 있다. 연봉만 축내는 것으로 이군규 시장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시민 혈세만 축냈다. 이런 지적을 명쾌 어렵다. 지금 그 기업 유치 담당관을 채용한 이분은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 활동을 하면서 매일 그 업무일지만 보고를 받고 며칠 전에는 그 이군규 시장이 기업체 간담회는 또 많이 하러 돌아다닌 것으로 두 번 양반하고 그러나 결과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한간에는 이게 액션이 아니냐 액션 아무튼간에 지금 그 결과적으로 이군규 시장의 그 기업 유치 대기업 유치 그 거짓말 공약과 함께 시민 혈세를 인건비를 지금 낭비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군규 시장이 조만간에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대시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든지 양심 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그 유한우 단양군수도 뭐 지금 관광 쪽으로는 열심히 밀고 있지만 생각보다 뭐 해놓은 게 없다. 자 유한우 단양군수와 그리고 이군규 제천시장 정당은 다르지만 정당이 어떤 그 기여도가 있는가 정당 기여도도 또 살펴볼 문제가 있다. 아무튼간에 지금 뭐 정당 기여도 넘어서 일단 이군규 시장 기업 유치 양심 선언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바입니다. 양심 선언. 자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조심스럽게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내세울 것이다.